주머니에 넣으면 무겁잖아요. 아, 네. 이 동전을 이런 교통카드에 적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카드에 거스름 돈을 적립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무겁게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거나 번거로운 일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1,000원 이하의 잔돈을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에 적립. 이렇게 적립한 돈은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거 이것만의 특별한 한 수는 아니겠죠? 이거는 또 3만 개가 넘는 편의점에서 또 이거를 실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현금처럼 이 안에 적립된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4월에 한국은행과 이제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체들이 동전 없는 사회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면서 네. 이제 아직까지 인지도는 조금 낮지만 페이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전이 일반 가정이 아닌 시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동전 회수율은 증가하는데요. 때문에 불필요한 동전 재발행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걱정 뚝 떨어질 것 같네요. 소비자분들도 잔돈이 없어서 오히려 더 편리해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잔돈 걱정 안 하시니까 네. 더 좋고 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네, 이거 시민의 한 수가 아니라 시민의 두 수인데요. 네, 서비스되는 인지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셨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포인트 많이 적립하시고요. 아, 가벼운 주머니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인지 대한민국 시민의 한 수!